잘 쉬셨죠? 네, 69페이지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씩 건너갈게요. 시공관계상. 일반 토지도형이 있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틀린 말이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예전에 이게 시험에,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문제 풀다가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여기 답이 뭐야? 그래서 한참을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야, 도대체, 그래서 시험 끝나고 30분 후에 정답이 나와가지고서, 이게 답이래. 그래서, 이게 뭐가 답이지? 저는 답이 없다고 막 기인을 했거든요. 한참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법조문 끄집어놓은 다음에 지적소관청 띄고 토지이동 띄고 띄다 보니까 아유 이런 된장맞을 토지이동을 토지이용 내가지고서 많이 헷갈렸는데 어쨌든 토지이동이에요. 1번 틀린 말이고 2번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쭉 이어지네, 순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이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때에는 지적 공부 정리 내용과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통제해야 한다. 맞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3번.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인데 해당 서류는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네 가지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밑에 해설 보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보원과 사본을 내서 소유권 증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문제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대상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대상이 될 것이고 마지막이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에서 네 가지가 아닌 거 물어본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등기부가 있나요? 신규 등록지는? 없죠. 이제 1번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보원 또는 사본 해당이 됐고, 두 번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도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첨부 서면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가 없으니까 4번은 나올 수가 없는 서류이고, 5번이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4번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신에 6번을 부를게요. 4번 부를게요. 임야대장 등록지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률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아까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 면적과 임야도 경계는 신청할 게 아니라 직권 정정할 수 있으므로 1번 틀린 말입니다.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하고 면적 물어본다 그랬어요. 허용어체 2는 어떻게 하신다고 배웠었고 아까?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가더라. 초과하는 경우는 면적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이번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미 임야도가 있는 경우는 굳이 등록 전환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 뜻인데 이제 개발사업 시행지역 내에서 완충지역으로 조그맣게 동산, 조그만 야산이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산은 허물질 않아요. 왜? 어차피 공원 조성해야 되니까.
그런 조그만 야산이 있을 경우 그냥 임야도로 그냥 존치시키고 놔둘 수도 있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준하인데요.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준하 신청 대상이 된다. 요거는 지목이 안 바뀌는 첫 번째 대상 토지였었고, 네 번째,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이다.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맞고요. 5번이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기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항상 축척은 인접지하고 동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1번이에요. 5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6번 보게 되면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야 뒤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요거는 지목이 안 바뀌는 두 번째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목 안 바뀐 채로 등록전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아까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몇개 있다 그랬어요? 지목 안 바뀌는 거세개 있었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였었나요? 임야 뒤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바로 등록전환 시킬 수가 있다. 그 토지를 다른 말로 토임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1번 틀린 말이고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모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에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촉탁은 무엇 빼고 다 들어가요? 신규등록 빼고 다 들어가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등기부상 2인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으로 등기된 공동 소유 토지와 공유지분 표시가 없이 등기된 동일한 2인이 공동 소유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인데, 5번 토지의 경우는 실제 두 개가 있는데, 5번 토지는 6번 토지하고 여기도 A, B 둘이서 공유, 여기도 A, B 둘이서 공유입니다. 똑같이 공유인데, 5번 땅은 지분 2분의 1씩 등기가 돼 있어요. 여긴 등기가 지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땅두 개를 합병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합병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인데, 지분이 등기가 안돼 있는 경우는 지분은 같은 것으로 아, 본다가 아니니까 다른 말 나오라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본다로 자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자 본다란 말 나와서 자꾸 되묻고 있는데, 자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요. 본다가 아니에요. 민법공부할 어떤 것은 본다, 어떤 것 추정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뜻만 아시면 돼요. 추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뒤집힐 수 있는 것들을 추정이라는 말 쓰는 거죠. 뒤집히면 안 되는 것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시킬 사안은 뭘로 가고, 본다. 확정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추정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뭐라고 배웠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보긴 뭘 봐요. 추정해야지. 확정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계약금의 성질은 해약금의 성질이 있고, 위약금의 성질이 있고, 증약금 성질이 있으니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해약금으로 못을 박아버리면은 위약금 증약금 없어져야지. 확정 지으면 안 되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바뀔 수 있는 것들은 확정 지으면 안 되는 거다 추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보긴 뭘 자꾸 봐요. 관음증에서 들여다보게 자꾸. 추정한다. 그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만 있어요? 채권자 가질 수 있지. 무상임차는 채권자만 갖는 경우도 있으니 확정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정한다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같죠? 여러분 신랑이 낚시하러 갔다 실종됐습니다. 이 화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싶겠죠. 일단 보고 싶겠지, 마음은. 추정한다. 그럼 실종됐으면 다 죽었어요? 살아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필리핀 세부에서 그 스킨스쿠버 하다 세 명이 실종돼가지고서 두 명은 찾았잖아요. 한 명은 죽었고.
뭐 뉴스를 봐야 대화가 되고 책을 봐야 대화가 되지. 자, 며칠 전에 세부에서 스킨스포 들어갔다가 세 명이 실종이 됐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두 명은 몇십 킬로 떨어진 데 그 섬에서 발견이 됐고 한 명은 사망자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실종 순간 실종자 세 명은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발견 안 됐으니까 뭐한 거로 보겠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들어가는데 두 명이 살아있잖아요. 그 추정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힐 수 있는 것은 다 추정한다고 되는 것이고 확정 지을 사안은 본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지번이 등기 안 돼 있으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왜 지번이 다를 수가 있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확정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럼 민법 공부할 때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에는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인 것으로 그건 본다 확정을 져야 돼. 확정을 져야 법률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할 때부터 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확정을 져야 본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확정 지을 것도 다 본다로 가는 것이고 확정 지면 안 되는 것들이 추정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추정인지 본다인지는 조금만 연구하시면 돼. 요게 확정을 지을 사유인지 아닌지만 연구하시면 요게 대화가 됩니다. 그럼 무능력자가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부터는 성년자로 확정을 쳐야지. 본다가 돼버려야죠. 그래야지 법률관계가 정확해지지. 추정이라 그러면은 나 무능력자야 그러면 또 신나게 법률행위한 다음에 그럼 또 문제 또 생기니까 확정 지을 것들은 다 모르고 가는 것이다. 본들은 조금만 연구하시면 이게 확정을 지을 사유인지 아니 뒤집힐 수 있는 건지 조금만 연구하시면 그 추정 간주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지금의 경우 지번은 같은 것으로 2분의1씩 있다고 추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둘 다 지분 같다고 볼 수는 있으니까 이건 합병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된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4번 지목변경을 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과 관계법령의 저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이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측량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다 토지이동 조사가 들어갑니다. 맞고요. 지하철 또는 도로 터널 구간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지적공모상 분할이 되었을 경우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네요. 우리나라는 뭘 보고 따져요? 지상을 보고 따지니까 지하철 들어간다거나 밑에 뭐 터널 들어갔다고 해서 요거는 지목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2차원적이니까 나중에 지적도 열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산자락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철대공사 지나가게 되면 도면상에서 여기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산이에요. 산 이렇게 딱 잘려 있어요. 잘리고 여기가 철서 있습니다. 여기도 철서 있고 철대장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철대용지죠? 근데 여기 가운데 끊어져 있네. 이게 뭘까? 이게 터널이에요. 지적도에는 터널이 안 나와요.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적도를 보면은 철철 나와 있지만 가운데 끊어져 있어요. 감각적으로 이건 뭐다? 터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나오지 터널은 안 나와요. 진짜 지적도에.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다녀보시면 터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다녀보시면 터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본인 생각이, 뭐지, 젊은 친구 보지 말고. 뭐야, 눈치. 기차 여행 갈 때 터널이 많으면 좋으냐? 예. 네. 둘이 입 맞췄나? 왜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 터널이 적은 거 좋다고 칭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터널 적은 게 좋다고 말씀하시고, 터널 젊은 친구들은 많은 게 좋다 하더라고. 깜깜해지면 이상한 짓 하려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 터널은 젊으신가 봐요. 자, 터널 이렇게 나오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이나 지하철은 등록이 안 됩니다. 나중에 지적도 떼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올 때, 아, 요거는 뭐다. 감각적으로 터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는 쉬운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8번의 경우에 다음 중 합병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이런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나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죠.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 접수번호 동일한 경우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따로따로 들어온 걸 뭐라고 부를까?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추가적 공동 저당은 합병 허용하지 않습니다. 2번 승역제 지역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1필지 일부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갑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을지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갑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을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는 있어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아까 38페이지 가시게 되면 합병요건 중에 7번이 가장 중요한데, 합병요건의 경우 합병하는 토지상의 7번에 38페이지에 찾았어요. 토지의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승역지의 지역권. 이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입니다. 이 권리가 합병할 수 있는 권리고, 이 권리에서 합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상권 있는 거와 전세권 있는 거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합병할 수,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섞이는 거는. 하지만 여기 없으면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합병할 수 없고, 압류 합병할 수 없고, 가압류 합병할 수 없고, 다 합병이 안 됩니다. 가등기도 합병할 수 없으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합병하지 못하게 되고, 파산 등기 합병할 수 없으며, 환매 등기 합병할 수 없고, 이거 쓰는 거 아니죠? 쓰지 마세요. 신탁 등기 합병할 수 없고, 등등등 다 합병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합병을 다 허용하지 않는 게 기본 틀이에요. 합병하는 건 몇 가지 원리 기억하시면 돼요? 다섯 가지 원리예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합병할 수 있다라는 요것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저당권 합병할 수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저당권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다만 단서 조항에서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면허를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요 세 가지가 동일한 경우는 합병할 수가 있더라.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불러요? 예,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할 수가 있다라고 배운 게 있으니까, 지금 나온 거는, 그럼 지금 문제 3번 질문에 1필지에 일부에 전세권이 있답니다. 합병할 수 있어요? 요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 저당권이 있는 거 전세권 합병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네, 5번의 경우 갑지에 지상권이 있는 토지와 지상권 없는 거 합병할 수, 지상 합병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요 권리는 합병할 수 있고 요거는 합병할 수 없다 보니까 4번이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의 경우는 합병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 기한 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는데, 38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게 되면 합병은 원칙이 신청 의무가 있더라 없더라. 원칙은 신청 의무가, 합병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 예외적으로 의무가 따라오는데,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 주택 부지가 있고, 또 하나가 공공용 토지로 보는 것이 11가지 지목이 정해지는데, 11가지 지목은 아까 공공사업용 토지 몇 개 있었어요? 8개 있었죠? 레디 액션. 도화, 재구, 유수, 학철, 도로, 하천, 제방, 구고. 유는 뭐예요? 유지,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8개 들어본 기억 나세요? 여기다가 3개만 넣으시면 돼요.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만 넣으면 11개 만들어지니까 11개 해당되는 토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 해당하는 경우 60이라는 합병 신청을 하여야 너무 규정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과수원 있나요? 과수원 없죠? 염전 없고, 종교용지는 없고, 철도용지는 있으면 4번이 답이고, 유원지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하, 재구, 유수, 학철 기본으로 외우시고, 합병할 때만 공공체가 더해지면 11개 지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지목 변경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 될 건 없으니까 넘어가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 의무 기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만 분할할 때 의무규정이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0일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들 안 한 경우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거짓 신청할 때만 1년 1천만 원이에요. 이번에 답이고. 세 번째,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다음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공원은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맞았네요. 다음에 5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네, 90일 내 신청은 맞고 틀린 것은 2번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풀어보시고 13번 갈게요.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말소를 한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맞았나요? 바다 가던 토지 말소할 때 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면제한다. 맞고 두 번째 유역지 지역권은 합병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있는 뭐만 합병할 수 있대요? 승역지 지역권만 합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에서 용도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무엇이 바뀌더라?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죠. 이때 60일 내 신청을 하여야 의무규정이네요. 의무규정인데 이때는 같이 낼 게 있게 됩니다. 이때 60일에는 뭘 신청하느냐. 분할을 신청하는데 분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었네요.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두 개를 같이 신청하는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울 당시에 분할할 때 37페이지에서 중간에 첨부 서면 차리셨어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공해라. 남아있는 것이 가번이 지목 변경 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건 언제만 내느냐.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지목 변경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내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지문이 맞는 말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라 등록 전환 대상이 되겠죠.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토지 소유자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의무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과태료는 일체 부과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15번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라 해야 한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토지소유라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45페이지 가시게 되면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찾았어요? 위원회 구성 기역권은 5명 이상
10명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며 단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 구성입니다. 기능은 밑에 4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축척 변경 시행 기회에 관한 사항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위원회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지별 재고물증자 금액 결정과 청산금 결정에 관한 사항 또 청산금을 뽑았으니까 이에 대한 결정도 축변이 권한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주된 권한이에요. 그래서 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사항까지 네 가지가 권한이 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하더라? 축척 변경 위원 거기 여기서 매게 됩니다. 그럼 1번 지문은 문제 15번의 1번 지문은 틀린 말이 될 것이고 3번의 1을 뭘로 고쳐야 돼요? 2번의 1을 고쳐야겠죠. 틀린 말이고 2번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맞고 3번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고요. 4번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제한다. 이 5일 전까지 통제하는 것은 축척 변경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축척 변경 위원회, 지방 지적 위원회, 중앙 지적 위원회 모든 위원회 다 소지 통제 5일 전까지예요. 다 똑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맞고. 그다음에 16번의 경우는 생략하고 17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인데 축척 변경은 42페이지에 맨 밑에 대상토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이제 대상토지 43으로 넘어가는데 축척 변경 대상 토지는 원칙이 몇 개 있다고 배웠었느냐? 세 개 있다고 배웠어요.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정의가 지적도예요? 임야도예요? 예, 지적도만 대상으로 하죠.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꾸는 축척 변경이고 큰 게 작아지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데 일단 대상 토지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해서 토지 필주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 첫 번째 축척 변경 사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내 하나의 지역 내에서 서로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존재할 때도 축척을 통일할 목적으로 축척 변경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지적공모 관리상 필요한 경우도 축척 변경할 수 있다. 이세 가지 원칙인 대상입니다. 이세 가지에게 거치는 절차에 있다고 배웠었는데 절차는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실 것. 동의 후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의결 다음에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으셔라. 요 세 가지의 경우 이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반대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것이 두 개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필요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도 이 절차가 두 가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 총 몇 가지 대상이 있대요? 다섯 가지, 원칙 세 개, 예외 두 개. 세 개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절차 빠지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럼 지금 나온 거 1번 지문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요거네요, 지금. 요거는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받을 필요 없으니까 1번 지문 띵 틀린 말이고 이번의 경우는 필지별 증가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어도 청산금을 산정을 산출하지 않는다. 틀린 말인데, 원칙은 청산금은 허용오차 이내이거나 전원 동의가 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내라 할지라도 축적변경위원회에 산출하자고서 의결을 봐버린 경우는 보는 예외 규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틀린 말이 되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확정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적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해야 한다. 이건 하자가 없네요. 그래서 여긴 축적변경 끝나는 시기가 언제이냐, 확정 공고를 끝나게 되고 이때 토지등이 발생했으니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므로 3번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지적소관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축적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적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시행공고는 15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틀린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하려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소유자의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쳐야 되니까 5번 점은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공간용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원칙은 열차네요. 의결 거치고 승인받아 시행이라. 맞고,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요거는 원칙, 요거는 원칙 세 가지, 예외 두 가지. 합병이란 말 나오면 예외 요기죠? 요로 빠져오는 거죠? 절차 거치지 않는 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요거 합병하는 거와 제외된 거 두 가지 절차 필요 없다. 그래서 거칠 필요 없다. 맞고, 아직 이해 갔죠? 네, 갑자기 조용해져서.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실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심의기월을 하여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누가 어디로 할까? 청산금을 내라고 통지가 들어갔습니다. 불만 있는 자들은 페이지 46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찾으셨어요? 46페이지 맨 꼭대기 46페이지 아 45페이지 I'm sorry 아, 맨 꼭대기 가니까 이의신청 남아있죠? 청산금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청산금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소관청 인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청 어떠 하시라고요? 지적소관청에 들어왔을 때 문제는 이 이의를 결정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하는 겁니다. 그 미인청만 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청산금 누가 결정한 거예요? 축척변경위원회니까 결자해야지. 축변에 니네가 결정한 금액 불만이 뗀다. 결정 니네가 해라 해서 이의에 대한 결정도 축척변경위원회 권한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시 읽어보니까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내에 심의결하여 그 이정점을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관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축척변경위원회 심의결로 결정하다 보니까 잘못된 말이고, 말든 이해 갔죠? 네, 5번의 경우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이의신청, 30일이 아니라 1월입니다. 참 이거 틀리 고쳐야 돼요. 1월로 그래 정확한 말이 돼. 1월하고 30일은 달라요. 그래서 30일이랑 1월로 고쳐놔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5번도 고쳐놓으실 부분이고 답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4번 체크하자고요. 그 다음에
19번의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물어봤는데 직권정정사항은 유역집 가지고 계시면 68페이지에 맨 밑에 10가지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 보고 문제 보시면 돼요. 한번 두 문제 풀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눈에 걸릴 겁니다. 1번이 지적공부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이 지적공부 정리결의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가 있고 또 하나가 소유자 정리결의서 나눠지다 보니까 1번 질문도 맞다고 보시고요. 두 번째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는 요거는 직권 등록상 두 번째 사유고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로 지적 공모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는 비읍번 여섯 번째 나온 게 그겁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지적 공모 등록상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그 일곱 번째가 나올 텐데 일곱 번째 그래서 시읍번에 나온 것이 그거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이 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측량을 다시 해야지 뭘 고칠 거예요 아닌가 측량을 잘못했으면 측량을 다시 해야죠 정리할 게 아니라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에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 통지가 있는 경우 이거는 직권정정상 밑에 보시게 되면 이응번 이응번 합필 제한이만 나오면 직권정리할 수가 있다가 이응번이고 나와있나 합필 제한 네, 두 번째가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직권 정정 사항 네 번, 미음 번 다섯 번째 사유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면적 환산 잘못한 경우, 면적 환산 잘못한 경우는 지읒번이 지읒번 해당 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요건 리을번 네 번째 나오는 사유가 될 것이고 리을번에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와 부동산 등기부에 토지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표시가 등기부랑 대장 서로 다르더라 어디가 우선일까 그러면 등기부하고 대장에 토지표시가 서로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목이 전 여기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는 경우 지목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죠 그럼 여기 지목을 대로 변경 등기할 사유지 이거는 지금 대장을 정리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토지 표시는 대장이 우선이니까. 이해갔어요? 요거는 변경 등기할 사유이지 대장 정리할 사유가 아니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이 10가지가 문제가 달고 들어오는데 10가지 외울 수 없으니까 어떤 게 있나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다 보면 아 대충 요게 나오겠다 감 잡을 수 있으니까 그 10가지는 어떤 게 있는가 눈으로 좀 꼭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감 없이 경계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요게 직권 정정할 사항 두 번째 사유입니다. 면적에 증감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건 직권정정사항 첫 번째 사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대장이 잘못된 게 있을 경우는
민원인들 확인하라고 대장에다가 적어줍니다. 빨간 펜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적어준다거나 또 흑백의 반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흑백의 반전이란 것은 워드 작성할 때 커서로 드륵 드래그하게 되면 까맣게 바뀌어버리죠. 고르기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눈에 띄게끔 시커먼 게 있으면 이게 뭐지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여다보게끔 하기 위해서 흑백의 반전이나 빨간 색깔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된 토지의 지적 공모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경우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해야 한다.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인가요? 토지표시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소유권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소유권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지 토지표시 정리할 필요한 서류가 아니니까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토지표시가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에 관한 정정사항일 때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정리하다 보니까 이건 토지표시가 아니라 소유권을 고쳐놔야지만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직권 정정사항 첫 번째니까 맞겠죠. 넘어가서 2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23번도 풀어보세요. 너무 쉬운 건 24번 보겠습니다. 24번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경계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 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낼 때는 어떤 걸 낼 것이냐 문제인데 교재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에서 맨 밑에 보니까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 이 경우 찾으셨어요?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에 의한다 그래서 경계가 바뀌면 피임자가 있게 됩니다. 그 피임자가 다른 말로 인접토지 소유자 또 다른 말로 이해 관계인 그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이 들어와야지만 경계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1번 맞는 말이고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고요. 3번째 지적소관청이 지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번이 바뀌어도 바뀐 지번 알려줘라. 통지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표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리인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없다. 틀렸네요. 아까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대위 신청할 수 있더라. 단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었으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틀렸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맞았고요. 틀린 것은 4번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으므로 4번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2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의 경우 매립 준공 일자가 소유자가 변동된다. 이거 거꾸로 물어봐야지. 세법 배우셨어요?
세법별 취득세 배웠죠? 약해지지 말고 배웠잖아요. 자, 취득세의 경우 공유, 수면, 매립지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면 누구한테 있나요? 뭐 취득세 포기하면 어쩔 수 없고 저 아랫역에 27살 먹은 아가씨 하나 있거든요. 제 귀엽게 생긴 아가씨 하나 있는데 찾아와가지고서 2주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세법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좋겠냐. 그래서 하려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겠대요. 근데 공부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이면 딱 끝나 그러니까 에이 그러더라고. 못 믿으면 하지 마. 믿을 거면 해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딱 다음 주에 검사 받아 그랬어요. 할 거면.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하니까 다음 날 하루 종일 제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사서 세법을 풀어봤는데 16개 다 맞았대요. 거짓말은 진짜로. 그거 내가 녹취해올까? 자, 진짜로 16개 다 맞아가지고서 지난주 수업하러 갔더니만은 손가락을 왜 카톡 보면 이거 있죠? 이거에서 다 맞았다고 자랑을 하던데 16개 다 맞았다고 자기는 3개, 4개 맞으면 많이 맞았었는데 다 맞았대요. 그 세법 공부는 조금만 하시면 일주일만 붙들고 실험하시면 다 맞아요. 일주일이 아니라 두세 번만 보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안 하도 상관없고. 자, 어쨌든 간에 취득세의 경우, 이 매립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60일에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매립지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보느냐. 매립준공 인가일날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사업 시행자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배웠죠. 소유권 취득한 날짜 언제란 얘기예요? 매립준공일자. 그러니까 지금 매립준공일자가 소유권 매립준공의 소유자 변동된다. 맞았네요. 이날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아유 참이 중개사 공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했을 것을. 지금 와서 그만두자니 온 동네 얘기 다 해놔가지고서 그만두지 집안 망신이고 하자니 육신이 괴롭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몸 담근 거니까. 이왕 버린 몸은 그냥 조금만 담그세요. 그냥 왜 물에 안 빠지려고 맨 처음에 비건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있다가 한번 다져지면 그냥 뛰어나가지 않나요? 그냥 기왕 젖은 거 그냥 어차피 그냥 몸 담근 거 그냥 한번 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힘내서 하세요. 다 똑같아요. 지금 전국 어디나 공부하게 되면 지금이 거의 과도기예요. 이거를 다 해야 되나, 아휴 안 되면 1차라도 자꾸 늘어져야 되나, 아니면 막 아 이거 다 포기하고 싶으면 굴뚝 같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가다가 2차 던질 생각이 있으시면은 8월달 수업 듣고 던지세요. 2차 던질 생각이 지금 던지기 너무 아까우니까 8월까지 수업 듣고 8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1차가 40도 안 나온다 그때 2차 던져야죠. 1차라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차가 60점 넘어갔다 모의고사가. 그럼 이제 9월 10월 동안 2차 붙들고 늘어져서 같이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로 쓰는 게 8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결정 짓는 거예요. 9월 10월 두 달 동안만 1차 충분히 해도 충분히 넘어가니까 지금부터 1차만 하려고 붙들고 넘어지면 1차 평균 80 나와요. 그것도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괜히 너무 남아도 과유불급이라고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이 남아도.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서 2차 준비해야 되니까 본인이 딱 결정하는 시기가 8월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그거 딱 보신 다음에 점수가 평균 한 40점도 왔다 갔다 하더라 1차가. 그럼 미련 없이 2차 던져야죠. 1차라도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8월 모의고사 1차가 한 65점 가까이 완전히 나왔다. 그럼 얼추 됐잖아요. 그럼 이제 2차 준비해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쭉 같이 끌고 올라가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금부터 5, 6월 달부터 1차 하겠다 2차 던진 사람들 있죠? 나중에 시험 보세요. 아마 성적 보면은 1차 평균 75점 이상 나왔어요. 다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60만 넘어가면 되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사업을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이외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구만 할 수 있더라. 사업시행자만 가능함으로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모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유권자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될 것이고 토지이동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다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고요. 5번이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 적보심사, 의결수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항기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승낙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보심사 과거에 배울 당시 어떻게 외웠어요? 적보심사는? 날짜 외우시라 그랬지. 날짜 어떻게 외우셔라? 3, 6, 3, 9, 7 기억나세요? 토지 소유자나 이항개인이나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보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면 청구서 받은 시도지사 입장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지방지적위원회 사안을 회부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60일 안에 심의결을 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는 1차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하더라.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의결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이네들에게 각각 7일 내 결과를 통제해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누구라도 다시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 배운 것이 내용이에요. 날짜 외울 때 회부 며칠이고 30일, 심의결 60일, 연장은 30일, 재심사 기간 90일, 통지는 7일 내서 3, 6, 3, 9, 7 이렇게 외우시면 날짜대로 끼워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을 겁니다. 들어본 경우 아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물어본 것이냐? 그럼 시도지사가 통제할 경우에 이 통제는 소유자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항의 통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받는 겁니다. 오케이? 다 받게 되면 불만 있는 자들은 90일 내 재심사 할 것이고 불만 없으면 재심사 청구하지 않겠네요. 그럼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상 정정할 때 직권 정정하는데 정정할 때 이항의 승낙서 가져올 필요 있느냐? 이걸 물어보기 문제입니다, 지금. 승낙서 받아와야 되느냐? 받을 필요 없느냐? 이항개인도 적고심사 결과 알아요? 알죠? 불만은 재심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심사 안 했다는 얘기는 불만이 없으면 이제 승낙 받아올 필요는 없다고 되는 겁니다. 이 내용 받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각각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승낙 받아올 필요는 없다고 되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26번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죠? 신고는 며칠 내 신고하시라고 배우셨나요? 페이지 40페이지 가면 요약집상에서 하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란 말이 나오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때는 누가 다 신고하고 신청할 의무가 따라오느냐? 사업 시행자가 신고 신청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누가 신청하실 것?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할 의무 둘로 세분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신고란 것은 사업에 대해서 진척해 나가는 게 신고인데 사업에 대해서 착수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다거나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사업이 끝났을 경우 바뀐 땅에 대해서 토지 이동 신청하는 것이 이게 의무 규정입니다. 이걸 누가 하라는 얘기인가요? 사업 시행자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하나 한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이 예를 들어 10번 토지 전이란 땅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목을 대로 바꿀 겁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같이요.
그럼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착수했겠네요. 착수 신고 15일 내에 해라. 사업을 지나서 변경이 생기게 되면 변경 신고도 15일 내 하시고 완료 신고도 15일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끝나게 되면 땅이 뭘로 바뀌어요? 지목이? 대로 바뀌었죠? 바뀐 지목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따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는 뭐에 대해서? 사업에 진척해나 알리라는 얘기고, 신청은 땅에 대해서 바뀐 상 신청하라는 얘기, 토지이동을. 이해 갔어요? 그럼 따라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예외규정이 사업 완료 신고만으로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게 한 차례 있게 됩니다. 신고만 하게 되면 이때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가름해 주는 경우가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이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가 있다가 이게 중요한 파트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 신청을 사업 시행자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시에는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입주 이전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예비 규정이 됩니다. 여기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토지등 시기인데 토지등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 된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므로 이때 중심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적이 한 사람이 있더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만큼은 공사 끝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므로 교재에서 토지등 신청 제한 차려졌어요. 거기 보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착수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다요. 거꾸로 누구만은 할 수 있더라. 사업 시행자만은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게 특례 규정이다 보니까 요거 물어보는 지금 문제예요. 그럼 지금 1번의 경우에 문제 들어와서 26번 1번 질문은 지적소관청의 사업에 대해서 착수, 변경, 완료사실 신고해라.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틀린 말이고 세 번째 토지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고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맞고 5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그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2번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볼게요. 28번 지적공무 소유자 토지 소유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해야 한다. 직권용량 경우는 통제해라. 맞고요. 두 번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 준공 인가가 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등록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등기부가 있어요? 없으니까 지적소관청 조사 등록한다. 맞고 세 번째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토지 분할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될까? 채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겠죠. 매도인이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매도인의 입장은 매매 대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등기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어디에 속할까?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매도인은 채
무자자. 역시 돈 받을 거 있는데. 돈 받는 건 채권, 등기 남기는 건 물권, 채권, 물권 어떤 게 더 우선해요? 물권 우선주의니까 물권 남기는 의무가 매도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목적물이 원인 모를 이유로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후발적 벌로 위험 부담 누가 부담해라? 채무자가 부담해라.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목적물 인도금을 면한다. 고스란히 매도인이 다 뒤집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매도인은 항상 채무자예요. 그럼 매수인은 채권자인가요?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그랬으면 매수인은 당연히 채권자가 돼야죠. 참 어려운 질문이었었죠. 자, 그럼 매수인 채권자가 채무자가 해야 될 분할을 안 하게 되면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다가 되니까 아까 대위 신청할 자는 민법 404조 규정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때 채권자도 얼마든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매수인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국유 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주땅은 누구로 하겠다? 국가로 등록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공부에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기록의 부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한계인에게 그 부하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직권 정리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경우는 필요할 때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가 있고 불일치가 발생할 때는 직권 정리할 수도 있으며 소유자와 이한계인에게 부하에 필요한 신청 등록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써두세요. 거기다 페이지만 64페이지 요약지 맨 밑에 보시면 뽀로록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64페이지에 맨 밑에 나번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정리 차리셨어요.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부하 여부를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하여 조사 확인할 것이며 65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불일치 등록성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와 이관계인에게 신청에 일치에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므로 직권 정리할 수 없다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9번 수수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서 30번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정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한다. 촉탁하는 것은 몇 가지만 촉탁하실 것?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될 사항 네 가지만 촉탁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나 좌편 등기해요? 안 하면 촉탁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자 입장은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건 촉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촉탁할 사항은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촉탁하므로 1번 틀린 말입니다. 경계하고 소유자 빠져야 돼요. 경계는 등기해요? 안 하죠?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이고 소유권은 어디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 보고 정리하는 거지 촉탁할 사유가 아니니까 1번 잘못된 말이고 2번의 경우에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 토지 중 1필지 토지에 전세권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합병할 수 있는 거니까 맞고요. 세 번째,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에도 등기 촉탁 대상이 된다. 지번도 등기할 사유 촉탁해 주어라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국가 등에 대해서 비과세니까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1번이죠. 1번. 경계하고 소유전 촉탁할 사유가 아니에요. 촉탁 그럼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까지 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토지 등에 따른 지적공모 정리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 404조의 채권자는 토지 등을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대위 신청할 자격 안에 지상권자란 말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틀렸고요. 아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모를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모를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공모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적공모를 정리하게 되어 있으며 정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건 6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65페이지 보게 되면 문제 바로 밑에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경우에 지적공모를 새로이 정리해야 하며 이미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모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는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그 안에 지번 변경이 있나요? 그래서 지번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지적공모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정리 못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라.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3번 지문이 등기기록에 기재된 토지표시가 지적공모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모의 토지 소유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불부합의 통지 또는 불일치 통지라고 부릅니다. 맞고 4번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이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의 시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틀린 것이고 밑에 처리 보니까 토지 소유자 거수와 주소 알 수 없는 경우는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통지에 가름하는 거지 시도 게시판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어디래요? 아니 왜 죄 떼먹고 일간신문부터 나와야죠.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가름하는 거지 시도 게시판이 아니니까 5번이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맞는 말입니다. 32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아 맞아 하나 더 봐야겠네. 33번의 경우 지워졌는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넘버 7, 7일 기억나세요? 그럼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기업권은 7일 밑에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니까 7일 15일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이고 잠시 쉬신 다음에 등기법 넘어가도록 하죠. 잘 쉬시고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